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내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도로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성진입니다. 신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빙 매치의 주제는 팀플레이는 이들처럼입니다. 오늘은 정말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나쁜 놈들을 잡는 드림팀, 나쁜 녀석들 더 무비입니다. 2014년도에 방영돼 화제를 불러일으킨 동명의 드라마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물 만난 캐릭터들의 팀플레이, 타짜 원아이드 잭입니다. 차가운 도박의 세계, 뜨거운 타짜들의 팀플레이를 그린 타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죠. 네, 그러면 4인 4색 팀플레이의 정석,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보겠습니다.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후 누구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 그 다음에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찾아줘. 뭔 일이래요? 계획에 조금 무슨 갑자기? 난들 아니야.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명주 교도소에서 출발한 호송 차량. 딴 데 가서 앉아라. 그런데 갑자기 의문의 대형 트럭이 등장. 호송차를 들이받습니다. 뭐야? 아실 거야? 그 탓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탈출하고 잔뼈 굵은 형사 오구탁 반장은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하죠. 미친 게 다시 봅시다. 예그는 해체됐던 특수범죄 수사과를 부활시키는데요. 우린 나쁜 X들 때려잡는데 윗대가리 짓이든 법 절차든 쓸데없는 눈치는 안 본다. 원년 멤버였던 전설의 주먹 박웅철을 비롯. 웅철아, 때린 건 아니지.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보고 싶었지만. 네. 형사 출신 젊은 피 고유성과 전과 5범의 사기꾼 광노순을 합류시킵니다. 음악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야. 뭐라는 거지? 저를 또... 티격태격하면서도 호송차 습격에 배우를 캐내던 이들. 아, 야밤에 운동하기만 해도 있어. 하지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거대한 세력의 역공을 받게 되죠. 씹던 껌이 담을 쪽쪽 다 빠졌으면 과연 이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쁜 녀석들을 소탕할 수 있을까요? 준비들 됐냐? 갑시다. 뛰는 놈 소탕하는 나는 놈들의 통쾌한 한방.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입니다. 이 영화는 통쾌한 액션과 시원한 웃음이 교차하는 장점 만 범죄 오락 액션 영화인데요. 덕분에 지난 9월 개봉 이후 450만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완벽한 캐릭터 조합과 더욱더 커진 스케일로 원작 드라마를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연출한 손영호 감독은 원작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어서 그만큼 부담감도 컸다고 하죠. 회장님, 들어가신다! 때문에 감독은 극 초반 드라마 속 원년 멤버들과 새로운 캐릭터들을 확실하게 인지시킨 뒤 우리 노순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 노순이 아니라니까, 제시카. 액션의 스케일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호송 차량 액션씬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이 탈옥하는 사상 초유의 장면을 위해 제작진은 도로 자체를 섭외. 2주가 넘도록 공을 들여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자, 덕분에 전대미문의 액션씬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한 제작진의 환상적인 팀플레이도 큰 역할을 했죠. 야, 니들 오늘 여기서 못 나가. 오늘 형이 여기 정리할 일이 있거든. 멤버들의 개성 넘치는 액션을 담기 위해
인천에 위치한 실제 물류 창고를 오랜 협의 끝에 허가받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무엇보다 개성강한 캐릭터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발 예의 좀 지키면서 살자. 무엇보다 원작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특수범죄수사과의 설계자 오구탁 반장 역에 김상중 배우가 앞에서 끌어주면 비켜. 28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박웅철 역의 마동석 배우가 시원한 액션으로 밀어주며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무비빅스타 코너를 통해서 당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액션 장면이 많아서 고생스러울 걸 알지만 이 드라마의 영화를 반겼던 것은 바로 마동석, 김상중 두 배우였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MCU가 있습니다. 바로 마블이 아닌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죠. 네, 2014년 드라마 나쁜 녀석들을 시작으로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부산에 깡패다. 범죄도시 악인전 그리고 지금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까지 이어지는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은 정말 하나의 장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그만의 이 시원한 액션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원하게. 네. 부럽습니다 정말. 특히 1대 다수로 조직원들을 상대하는 장면에서 아, 뭐하냐 이들아 일 안 할 거야? 보통이라면 3, 4일 걸렸을 장면을 마동석 배우는 하루 반나절 만에 소화했다고 합니다. 은철아, 손 지금 하지 말고 잘 구슬려. 아이, 그럼 당연하지.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 아는 동생은 챙겨줘라. 또 특유의 깨알 유머와 패러디 대사까지 원작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들 뭐냐? 어떻게 왔어? 내비 찍고 왔지, 조팡매야.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네. 패러디 대사 아주 빵 터졌으니까요. 네. 그것이 알고 싶네. 정작 김상중 배우는 이걸 또 몰랐다고 해요. 네, 김상중 배우가 당시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대사가 인용이 되는데요. 혹시 허락을 하신 건가요? 전 몰랐어요. 저 오늘 알았어요. 그런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네. 한편 기존 멤버들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운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는데요. 광노순 사기 전과 오범입니다. 적당히 쓰다 버리세요. 그중 눈에 띄는 인물은 팀의 브레인 광노순입니다. 뱅. 감독이 시나리오 속 남자 캐릭터를 여성으로 바꿀 정도로 배우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는데요. 김하중 배우 또한 현장에서 나온 즉흥 액션을 바로 소화해내는 순발력으로 화답했죠. 넌 오늘 뒤졌어. 라이징 스타 장기용 배우도 독종 젊은 피에 딱 맞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6개월간 액션 훈련을 받고 고난도 와이어 액션도 직접 해냈다고 합니다. 와, 뒤질 뻔했네. 자, 이렇듯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완벽 꿀조합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BTV를 통해 여러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인생 역전을 위한 일생일대의 협업 타짜 원아이드 잭입니다. 영화 타짜 원아이드 잭 찾아줘. 굿럭. 40 받고 전복. 와, 판 크다. 공부보다 포커판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가난한 고시생 일출. 진짜? 와, 미친놈. 넌 이거 500원 빙에서 이거 얼마를 따온 거야? 천만 돌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접촉 사고를 계기로 이상무와의 포커 대결에 뛰어듭니다. 이래서 없는 X들이 싫어. 정직하거든. 네 손에 든 패가 안 보이겠냐, 이 재미없는 X. 하지만 그의 수에 속아 큰 빚을 지게 되죠. 이거 왜 동인체에서 밥집 받아? 절체절명의 순간. 그게? 에이, 그거 그러면 안 돼.
무적의 타짜 애꾸가 나타나 그를 돕습니다. 그 가서 용팔이한테 전해. 애꾸가 보증 섰다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애꾸에게 흥미가 생긴 일출. 우리 아버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아버지가 전설적인 타짜라는 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겠다. 도다시네. 결국 애꾸가 설계한 판에 뛰어드는데요. 직 두 장. 그러세요? 밑작업이 끝나 호구가 하나 있습니다. 부자로 소문난 물령감 작업을 위해 숨은 고수들이 팀을 꾸리고 50억짜리 판을 만들 거야. 받아요. 콜. 다들 준비합시다. 애꾸의 지휘 아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까치야, 미끼 물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여인 마돈나에게 빠져 팀의 비밀을 발설하는 일출. 저 영감 무리가 수술할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건데? 미쳤나 보다 내가. 때문에 그를 비롯한 팀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데요. 야! 죽지 마라.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기 위한 타짜들의 단판 승부. 오바지 걸자. 영화 타짜 원아이드 잭입니다. 우린. 타짜 원아이드 잭은 허영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타짜, 그리고 타짜 신의 손에 이은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데요. 작품마다 타짜들의 냉혹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담아내 호평을 받아온 작품이죠. 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화투판이 아닌 포커판을 배경으로 다섯 명의 타짜들이 벌이는 화려한 팀플레이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타짜 원아이드 잭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52장의 카드로 승부를 가리는 흥미진진한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데뷔작 도리안 변이로 주목을 받은 권호광 감독은 화투보다 가볍고 크기가 커서 눈속임보다는 팀플레이가 필수인 포커를 선택. 전장 못지않은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게다가 영화에는 충무로의 연기 타짜들이 총출동해서 보는 재미를 극대화시키고 있죠. 먼저 3대 타짜 도일 출력의 박정민 배우는 현실적인 흑수저 캐릭터로 등장. 요즘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설득력 있게 선보였습니다. 알파엔 플러스 베타에는 금수저나 흑수저나 카드 7장 들고 치는 거 똑같은데 훨씬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도박판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소년에서 남자로 성장하는 모습은 받고 올인. 묘하게 섹시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네, 요즘 말로 줄이면 이제 미오색이죠. 어느 순간에 치명치명한 매력을 발산하는 캐릭터의 매력이 상당했었는데요. 워낙 배려가 많은 청년이라서 현장에선 스위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물오른 연기를 보여준 이는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액구역의 류승범 배우인데요. 원아이드 잭,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카드. 그게 나야. 긴 머리, 항상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와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촌철살인의 대사까지. 도박판에선 말이야, 상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 그만 명심해. 영화 속 늘 이기는 판만 설계한 애꾸처럼 무적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손기술을 가진 까치 역의 이광수 배우. 조까치. 윤영미예요. 보시다시피 배우. 그의 파트너이자 입담은 물론 배짱까지 두둑한 영미 역의 임지연 배우. 네 치명적인 무기는 가리고 다니지. 위험하니까. 팀의 맏형으로 기러기 아빠의 고민을 안고 있는 권 원장의 권혜요 배우까지. 포커는 거들 뿐 배우들의 연기력이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편집장님의 취향이 궁금한데요. 화투입니까? 포카입니까? 저는 화투입니다. 그 내려칠 때. 아, 타격감. 그렇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포카. 아, 네. 화투 이행시 됩니까? 화. 화투는. 투. 투기입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포. 포카는. 커. 커였나요? 카 아니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커 좋아, 커. 커. 커지기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역시 공익 광고 CF를 많이 사회적 메시지를. 예. 야, 이 친구 귀엽네. 뭐니 뭐니 해도 타짜 시리즈의 무기는 도박판에 뛰어든 이들의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 치밀해진 인물 간 심리 묘사를 위해 감독은 현란한 몽타주 화면과 교차 편집으로 스피디한 연출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화각이 넓은 아나모픽 렌즈를 이용해서 인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죽어? 아툰디? 네, 이 영화는 최동훈 감독이 연출한 타짜를 연상시키는 오마주, 미장센 그리고 대사들로 가득한데요. 최고는 그거 아닙니까? 마포대교 무너졌냐? 올림픽 대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최근에 덕분에 곽철용 캐릭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타짜는 꼭 한번 이분을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 영원으로도 다시 한번 출연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장 또 인상적인 대사는 이제 손목 잘라. 아, 무시무시하죠.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리라라. 사쿠라네? 뭐해, 니네 형님 손 안 찍고. 야, 너 손바가지 찍어! 애꾸가 첫 등장할 때 부르는 휘파람. 바로 불납이라는 곡이죠. 회장님, 이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불 한 잔 내놔라. 타짜 1편에서 사기 도박꾼 박무석이 고니에 당한 뒤 부르는 노래이자 엔딩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네 고마 딴 데 가라, 응? 손님들 다 쫓아삐고. 설계 한 판이 실패 후 일출이 도박판 마담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역시 1편에서 고니와 짝귀가 만나는 장면에 미장센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치고 있다. 같은 손이 아니야, 마음으로 치는 거지.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대를 이어서 타짜의 길을 걷게 된 일출의 변화를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영화의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카메오가 등장하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영화 타짜 원 아이드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팀플레이는 이들처럼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환상의 팀플레이를 자랑하는 또 다른 영화들을 믹스앤매치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마술 사기단의 현란한 매력, Now You See Me 2입니다. People see the horsemen as noble Robin Hoods. Are they? Or are they common thieves? 거대한 사기극 후 도망자가 된 포 호스맨. Okta's hosting the launch of the next-gen cell phone. Once these phones hit the streets, they'll siphon their users' information to the black market, meaning Okta's selling privacy to up their profit.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작전 당일 쇼의 시작과 동시에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 그들. 겨우 탈출하나 싶었건만 이번엔 아서가 등장. 이들을 협박합니다. You spent a lifetime on your horsemen, haven't you? You will turn it and them over to us now. Now. 이에 반격을 준비하는 포 호스맨. Tonight I am going to make something fly using actual magic. 과연 그들은 아서의 마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Or what about make it go up? 눈 뜨고도 코베이는 완전 범죄 매직쇼. 영화 Now You See Me 2입니다. 네, 이 영화가 1편과 다른 점은 CG, 스턴트 없이 배우들이 직접 마술을 시연했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에 유명한 마술사죠. 데이빗 카퍼필드가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라스베이거스부터 뉴욕까지 초대형 로케이션으로 볼거리 풍성한 Now You See Me 2.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베일에 쌓인 범죄 조직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감시자들입니다. 2호선 5번 간 편성번호 2447, 15시 30분 역삼역 하차. 초능력에 가까운 기억력 덕분에 경찰 내 특수조직 감시반에 들어간 윤주. 13시 정각, 공무원 개장.
리베로 꽃돼지 투이. 첫 출동에서 물먹는 하마를 뒤쫓던 그녀는 정체모를 조직해 주식 거래소 습격 계획을 알게 됩니다. 작업시간 5분. 서버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신분한다. 6명. 그림자 등장. 정신 바짝 차려. 네. 황 반장의 지휘 아래 조직의 리더 제임스를 추적하는 윤주. 아저씨. 그러나 팀원을 잃고 황 반장까지 부상을 당하는데요. 과연 감시반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신출귀몰한 범죄자 제임스를 검거할 수 있을까요? 시작. 영화 감시자들입니다. 이 영화는 강남, 여의도, 종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전역의 친숙한 장소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공간적 리얼리티가 강조된 덕분에 영화의 흥미를 한층 더 배가시킨 작품이기도 합니다. 19년 만에 악역에 처음으로 도전한 배우 정우성과 설경구, 한효주의 연기 대결까지 영화 감시자들 여러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팀플레이는 이들처럼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미친 개들을 풀어야 할 시간.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명불허전 타짜들의 배신과 믿음, 타짜 원 아이드 잼.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갑니다.